이 시간에 귀한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온몸으로 서울 학생 인권조례법을 막아서고 계시는 서울 교육사랑 후보연합회 대표이신 이혜경 대표님 나오셔서 학교와 자녀, 서울 학생 인권조례 허구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 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교육사랑 후보연합에서 활동하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의 요정을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대로 학교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주셨고 가늘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자리에서 끝날,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뜨겁게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울의 목사님들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어느 날 저는 한 주님의 지체로부터 우리 본교육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차별금지법과 학교와 교육의 정책과 제도가 우리 자녀를 쾌락과 정욕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각종 거짓 교육으로 인해 이기심을 먼저 배우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경도된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눈물만 나왔습니다. 알지 못했던 본교육의 참고수를 알아갈수록 절망과 함께 그 위험성을 학부모님들께 반드시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학부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이를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를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을 붙들며 작년 이맘때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동성애와 자익사상을 옹호하는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의 중단을 외치며 하나님께 이 악하고 음란한 교육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실체를 아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65일 동안 주야로 텐트를 지키면서 서울시 수천 개의 교회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이러한 공교육의 현실을 제발 알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텐트 농성을 포함해서 1년여 기간 동안 서울시 교육청 집회는 지속되다가 작년 12월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전수하고 이어가는 아들과 딸이라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남녀 결혼과 부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안전과 생명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와 자녀의 교육 현장은 이미 이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 인본주의가 뒤엉켜 서울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 사회적 성, 젠더라는 용어로 우리 아이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동성결혼을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어린 자녀들의 건강한 성 정체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서울과 경기도 지역 분들도 오셨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경기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해입니다. 경기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해이고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순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2000년 8월 달에 이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이 2012년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됐다는 사실에 사실은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나 오래된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버젓하게 우리 교육 안에 있었는데 그대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반대운동에 동참을 하셨더군요. 다음 화면입니다. 왜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학생인권 조례라는 법은 너무나 좋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왠지 학생을 위하는 것 같고 권리와 이익을 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좋은 줄 알고 있고 교회에서마저도 제가 지금 서명활동하고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 폐지 선언하는 중에도 학생인권 조례가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폐지해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허구와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벌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가 가증한 죄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룰 때 우리의 이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또 우리가 손자 손녀를 보고 이러한 것들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때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험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99년부터 이 내용이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우리의 20대 자녀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자랐다는 것에 우리가 많이 놀랐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국가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와 우리 교육 안에서 그동안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그런 내용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학생인권 조례라는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잘 못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지키면서 살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적인 법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부터 가장 하위법인 조례까지 이렇게 이런 법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질서가 지켜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서울학생인권 조례는 가장 하위에 속하는 바로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네, 서울학생인권조례 인권과 허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51개 조항 속에 동성애와 성전환, 성소수자, 청소년 성관계가 학생의 권리이고 보호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반대적 표현과 발언은 모두 혐오차별 행위로 규정돼서 일선 학교에서 차별행위 적발 시 벌점 부과를 하고 있는 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의 학교에 확인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벌써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학교 규칙에 벌점을 부과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비도덕적인 것을 수행하게 하는 끔찍한 내용입니다. 제5조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이 바로 그러한 비도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제28조에 성소수자 권리 규정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제16조에 의하면 학교에서 교사 또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전도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는 강요 행위가 됩니다. 이단 행위를 금지하면 조례 위반이 됩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심히 성경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에이즈, 성병 등 심각한 성매개 질병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 각종 음란한 성관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게 만든 청소년보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의 혼숙행위, 청소년의 혼숙을 제공하는 장소 제공행위,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를 금지하면서 벌금과 죄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가 이와는 정반대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자료화면이 좀 나옵니다. 또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의 허구와 위험성을 교회와 학부모가 인식하지 못한 채 10년이 넘도록 우리 자녀들이 거짓과 위험한 교육에 내몰렸다는 데에서 저희 학부모들은 분노하면서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한번 학생인권조례 제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학교에서 동성애는 권리이고 보호 대상입니다. 이거 믿겨지십니까? 제가 잘못 말한 걸까요? 두 번째, 학생의 양성애자, 다자성애자 그런 것들 행위도 권리로 보호 대상입니다. 혹시 이 양성애자, 동성애자, 다자성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긴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에서 교사 또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전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곳에 해당이 될까요?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종립학교겠죠? 그쵸?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내용, 차별 혐오 표현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조사 대상자가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시죠? 예. 다음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애자, 범성애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도 나옵니다.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학생인권 조례 안에 있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죠? 다음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조희영 교육감인데요. 이 지금 조희영 교육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임기죠. 2선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3선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는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조례, 서울교육청 노동인권 교육조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몇 개죠? 5개 정도 되죠?
그런데 어떤 거는 서울시가 묻고 어떤 건 서울시 교육청이 묻었죠. 그거 뭐냐면은 서울시는 서울시 의원들이 통과해 준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안을 해서 서울시 의원들이 통과해 준 거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붙은 것은 서울시 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연도를 보시면 조희영 교육감이 재직 당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만 다루는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조례, 그 나머지 조례들도 너무나 심각한데 이 다섯 개 조례들이 서로 교육 내용 안에서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좌익이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68성혁명을 대입한 우리 아이들의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의식변화, 금지하는 것은 금지하라 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 그것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동성결혼과 젠더 페미니즘 등을 안에 주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부정체논쟁이라는 지금 책이 있죠.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조희영 교육감과 다른 사람이 썼는데요. 이 부정체 논쟁이라는 이 자체가 무슨 이념이냐면 마르크스 이념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좌익사상, 혁명, 계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희영 교육감이 이런 사람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좌익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예, 저는 아마 모르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작년 내내 올해 몇 년 동안 학부모들 계속 싸워왔고 저는 좀 후발 주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3전 교육감이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될지 좀 아득할 정도로 우리 교육 내용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등 서울 수도권에서 바른 교육감이 지금 절실합니다. 혹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좌익이나 좌파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정교조 출신이고 정교조를 응하는 사람인지, 젠더 페미니즘의 여성학을 한 사람인지, 또 젠더 법학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필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교육감이 되지 않도록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검색을 우리가 작년 내내 싸웠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 이런 내용, 이런 교육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우리 바른 교육감을 바르게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명당 100명, 1000명까지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희영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 조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례들 그래서 공통적으로 좌익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이 4월 7일 날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면 동성애와 좌익사상, 조희영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죠. 또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서울시 교육감 조희영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내용이 좌익사상, 동성애, 성전환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게 틀렸다면 조희영 교육감이 저희를 고소했겠죠. 허위사실로. 네,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성소수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많다라고 신문에 기부를 했고 우리는 좌익사상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제가 65일 동안 텐트를 치고 24시간 농성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서울시 기운생에 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작년에? 안 계십니까? 저희가 재작년부터 서울시의 그 교육 내용을 좀 많이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상해지더니 작년에 급기야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식은땀을 흘릴 만큼 학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식은땀을 흘릴 만큼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텐트에는 써져 있는데 성소수자를 권리 성소수자를 아이들에게 권리로 보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성소수자, 동성애도 물론 성소수자에 들어갑니다. 성소수자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해요. 성소수자,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그리고 뭐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 뭐 시천성애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성소수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1기 때는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다가 2기 때 이거 성소수자 용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좀 더 내용이 악해졌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텐트를 쳤는데 저 텐트를 사실은 그 불법이기 때문에 걷어가려고 합니다. 저 텐트에서 24시간 사람이 있지 않으면 저 텐트를 걷어간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집회는 처음 해보고 예.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집회 신고는 처음 해봤거든요. 정말 떨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텐트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저희는 교육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학부모일 뿐인데 우리가 그 조희연 교육감이 얼마나 단단한 자익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텐트를 친다고 해서 이 교육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진짜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셔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학부모 단체 활동을 하는 몇 분만이 가서 하셨고 또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에서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시민단체에서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은 텐트를 지키는 사람은 신고한 사람이에요. 신고한 주제가 저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되는데 주중에는 그래도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릴레이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주말에는 한 분도 없어요. 주말에는 토요일을 그래서 제가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서울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없는 겁니까? 이 악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제발 알리고 싶습니다.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월요일이 됐는데요.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기자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자분들이 찾아오시고 학부모들이 한둘 찾아오시고 지나가면서 또 우리 텐트를 보시고 또 같이 전단지 나눠주시고 서울시 교육제 외쳐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4개월 정도는 이게 이제 12월 6일날 발표했어요. 왜 발표를 그렇게 했냐면 신학기가 되기 전에 3월 1일이 되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저지를 해가지고 3월 1일날 발표를 못하고요. 계속 지지부진 끌다가 우리가 계속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아침 저녁을 계속 마이크를 붙잡고 반대하고 규탄하고 이러니까 4월 1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바는 정말 많은 교회의 문을 두드렸어요. 날마다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교육 알려야 돼요. 좀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께 좀 알리게 해 주세요. 라고 했고 서명을 좀 해 주세요. 반대하는 서명을 해 주세요. 했는데 정말 교회 문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기야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 페이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0일까지입니다. 서울 분들만 좀 가능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기도는 몇 년 전에 성평등 조례, 사실 오늘 학생인권 조례만 얘기하지만 저 성평등 조례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평등 조례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비슷해요. 모든 조례가 민주시민 교육조도 그렇고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경기도는 몇 년 전에 성평등 조례의 폐지안을 냈대요. 그래서 13만 명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원히 통과시켜주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다음에 하겠어. 다음에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어. 우리 아이들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 성명을 좀 홍보해 주시고 인원을 많이 올려주십사 부탁드리러도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조합니다. 예,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있고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이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에 동성애와 서울시 교육청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서울시 교육청과 동성애 교육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도 하고 위험하다 알리고 또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의료인들, 탈트랜스젠더, 탈동성애자들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이 제도와 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입니다. 다음, 네. 이 화면은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게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은 죽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장례식장 같은 그런 분위기 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하는지 알았는지 서울시장으로 나온 성소수자 오태영이라고 기억하실까요? 네, 올해는 서울시장에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20대 젊은이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그 진영에 와서 이렇게 자기 찬성한다고 막 선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그 동그라미 사진 보시면 저희가 저거를 집회를 하고 있다가 저게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저 오태양이라는 사람이. 근데 저거를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하는데 뒤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조이가. 그다음에 덜덜 떨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장면이. 근데 우리는 못 찍었는데 뉴시스 저걸 찍었더라고요. 저걸 찍어서 신문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열한 연적 경쟁을 치릅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많이 하시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특히나 연적으로 엄청난 전쟁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가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측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서울시 교육청 자체가 반대거든요. 전화한 게 있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이걸 조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막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랑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놓은 훈수막에 뭐 넘어졌느니 뭐 다쳤느니 우리를 보조하느니 막 이렇게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야 현장이 뭐 이런 거구나 정말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티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웠고 또 감사한 거는 좌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았어요. 예, 저기 있어 보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 정말 진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노조단체라든가 좌익단체, 좌파단체를 말하는데 좌파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플래시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막상 쓰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네. 다음입니다. 아 잠시만요. 하나 놓쳤는데요. 예, 그 위쪽에 보면은 이게 무슨 뭐냐면은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벌써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그걸 인권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제가 본 최근엔 2016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모르셨죠? 이런 교육, 이런 시험 문제 우리 아이들에게 내고 있는 거. 예,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은 작년에 시장하고 싶다고 나온 신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 올해도 나왔더라고요. 아주 극성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미푸진이라고 써져있는 거 보실 거예요. 미푸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으로 먹는 낙태약입니다. 입으로 먹는 낙태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좀 절망감을 느꼈어요. 와, 이 악한 교육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벌써 성소수자가 되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이 아이들이 벌써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 입법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시장 후보로 구의원 후보로 시의원 후보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입법자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입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법을 다시 정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교육은 20년 넘도록 현재까지 진행입니다. 왜 제가 20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라는 동성애와 에이즈 연관성이 지워질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9년. 예, 그리고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고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성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적으로 자꾸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교육의 인프라고 유행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공교육 안에서 이렇게 깊게 뿌리 박고 박히고 있는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 조항이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 조례를 보시면 1조인데요. 이 조례는 만 3세 유치원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조례의 근거가 헌법,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기초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결혼과 혼인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제3의 성이 들어있습니까? 없죠. 양성 평등을 헌법은 말하고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는 어떨까요? 다음입니다. 예, 또 이 학생인권 조례에는 이렇게 제5조에 보면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해서 여러 가지 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굳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받지 않은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너무나 생소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동성애랑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동성애 아니잖아. 단어가 아니잖아. 라고 어디동절합니다. 어떤 교육감 후보는 이렇게 심지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고 학생권 조례 안에 있는데도 동성애 단어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교육감 후보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조항에 제3에서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단어가 숨어 있다는 사실,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단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로 구분된다라고 네이버 지식에 나옵니다. 또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가 아니고 제3의 성이라는 사실, 그 내면으로 뭔가 제3의 성이라고 느끼면 제3의 성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기본법에 근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교육기본법은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제12조와 제13조를 보면은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학부모에게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13조에 보면은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 2항에는 학부모가 어떤 의견을 주면은 학교에서 그 의견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학부모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학생의 인권 조례의 제27조를 보면은 갑자기 학생 인권 조례인데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서 조사, 청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학생을 비롯한 누구든지 학생 인권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잘 학생 인권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를. 그래서 이게 소제기를 할 수 있고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으로 인해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조사 대상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요, 여러분? 잘 안 되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의 규정대로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적 진리가 교육 안에서 지켜지고 있었으니까? 교육기본법 제12조 13조에 의한 보호자 권리 규정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저 다음입니다. 예, 이게 2011년 12월 19일 날 신문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죠.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너무나 좋은 줄 알아요. 자기들을 위협을 빠뜨리는 줄 모릅니다. 예, 자기들을 위하는 내용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기사와 같이 2017년 이 학생인권 조례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2017년에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상관성과 의학적인 정보를 알려준 교사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예, 그리고 교사가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있냐면은 교사 10명 중에 예, 8명이 학생을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 아시는 분도 교사인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이들 지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를 유일하게 찬성하는 사람 바로 지금 현재 조의원 교육감입니다. 네, 다음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학생인권 조례와 급진적 성교육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년 동안 성교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동성애, 성전환 등이 권리라고 경도된 썩은 교육이 학교 안팎에서 진행되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생명 없는 교육 현장에 수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학교 밖에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위험한 성교육이 전국 59개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원 출신 성교육 강사 등 대한민국의 99%를 차지하는 포괄적 성교육 단체가 진행해 왔으며 학교 안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가 권리라는 교육과 성기의 콘돔 씌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세 유치원생에게도 육적인 쾌락과 정욕을 탐닉하는 그림과 자녀들을 사용합니다. 일부 성기 위주의 성교육을 찬성하거나 페미니즘에 경도된 학부모들 중에 이런 교육을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청소년 에이즈 증가, 낙태의 건수,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을 볼 때 이는 성경적으로도 생명에서 멀어진 교육이며 자녀의 연령 수준으로도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면서 성평등 정책, 성인지, 성주류와 정책이 제도화되어 버렸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1위, 1년에 12,2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 20대 청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가 39% 에이즈 발생이 감소되는 동안 한국은 398% 급증했습니다. 1년에 1,000억 이상의 에이즈 치료비용으로 전액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짓 교육의 결과이며 우리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항문 아르바이트 하는 광고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린 우리 자녀가 어떻게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한단 말입니까? 예, 다음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하기 싫지만 이 거짓 인권을 연 2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학생인권 조례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위례별 초등학교 교사가, 최모 교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친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리고 학교 자기 교실 안에 되게 퀴어, 동성애 이런 것들을 붙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거짓에 미혹되고 페미니즘에 경도된 선생님들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시키거든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의무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의 교사로 계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시면 자녀들을 지금 더 이상 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구렁텅이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빠져있다라고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젠더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교육이 바로 사회적인 혼란과 쾌락을 조장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실진이 현재 계시는 학교 선생님 아시죠? 유진현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제로 수업 자료에 지금 이렇게 쾌락적이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권리로 인식하고 인권으로 인식하는 책들을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죄책감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것을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권이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쾌락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걸 대학 가면 되게 좋아하시죠? 공부 잘해서. 네, 이런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1등을 해서 서울대학이나 고려대나 정대 스카이대학을 간다고 치더라도 대학에서의 교육은 더 끔찍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에는 교회에서 잘 사용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역을 하다가도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서 떠나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울면서 울면서 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만난 아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초등학교 때 어땠어? 학교생활 어땠어? 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 그거는 그거고요. 이거는 이거고요. 뭐 어떤 걸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성적 취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적 취향이 뭔지. 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들은 자기야 자기야 하고 다닌다. 이렇게. 그 다음 화면 혹시 그 음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 성격 말고 그런 좀 여러 가지 제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엄마는 왜 제가 성적 취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성적 좀 말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걸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다는 뜻이에요. 아, 그걸 알려주셨는데. 네. 친구들은 있냐고 이렇게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그래서 어떤 여자의 개념은 이 아이는 혁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 학교에 보면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혁신학교가 좌의 좌파 사상에 아주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이게 혁신학교가. 네, 그래서 아이들을 가치관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견디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를 해서 그렇지 고통스럽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어 그랬더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두세 시간만 밖에 안 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안 들어도 된다.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잘못된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1년 내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인권수업 시간에 무슨 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뭐 성교육 시간에 계속 듣는 겁니다. 이야기를. 얘네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 어른들도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들으면. 근데 반에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 미성조 국가라고 하던데 반에서 크리스찬 아이가 반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런 지금 상태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견뎠을까. 예, 다음 화면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은 거짓 인권을 학기당 2회 의무화 교육을 받도록 학생인권 조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서 지금 의무화로. 아이들이 와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5차씩 이상 이렇게 포괄적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성교육단체, 양성평등 지지원 출신 강사들, 외부 강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유치원, 나다운 어린이체, 그리고 아래는 심지어 보건교과서에서 5학년부터 나눠지는 보건교과서에서 고등학교까지 보건교과서가 있는데 이런 보건교과서가 모두 다 아이들의 쾌락을 자극하고 정욕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교재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교육은 아주 끔찍하다. 한 줄로 설명하자면 식군고보다 더하다. 외부 강사 정말 이상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러한 나체의 그림과 성기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림과 자료로 교육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차별 혐오 쓸 수 있죠. 우리 이런 단어 쓸 수 있죠. 근데 이런 단어가 학교 안에서 너무나 악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죠. 이 단어를 이용하는 거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파괴를 위해서 이용되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아이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 선생님이 자살하게 되는 네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에 네, 청에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 아이와 나는 대화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우리 아이와 대화를 동성애라든가 이런 성정체성이라든가 성교육에 대해서 나누어 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학교 교육을 그냥 믿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서 아이에게 슬그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서 엄마가 설명해주고 싶어. 보건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이거는 혐오 표현이에요. 저는 그걸 동의하진 않지만 이거 엄마가 말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의학적인 정보, 안전한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리는 거는 제발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엄마들이 이걸 알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사. 네, 교육 안에서, 학교 가정교육 안에서라도 아이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우리 큰아이가 페미니즘으로 굉장히 경도됐었어요. 지금 23살인데 심지어 동성결혼을 하겠다고까지 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런 교육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더듬더듬 해보니까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이곳에 가서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아이들이 돌아온 것 같아서 어떤 엄마라도 붙잡고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정말로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와 자녀에게 안전합니까? 바른 교권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음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양심 종교의 자유라고 있죠. 양심 종교의 자유라고 있는데 이 제목만 보면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일까?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영위하라는 종교의 자유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계속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이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한 법인데요. 이거 읽어보면은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잘 언뜻 잘 모르시겠죠.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 억지로 종교 행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강요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금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도 행위가 강요가 되는 이상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이들에게 강요로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거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점점점 학생인권 조례를 담은 책자라든가 스티커를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도를 친구들한테 당하거나 어른들한테 당했을 때 그게 강요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 얘기하는 거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학생권 조례 때문에 학교 앞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 또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전도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종립대학에서 이렇게 고용차별이네 동성애 차별이다 인권 차별 침해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종립대학을 향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호 교수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법적인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도 너무나 많이 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아이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종교 비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네. 라고 말을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담임 선생님이 십자가를 찢어버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찢어버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그게 아니겠지. 아니요. 선생님이 십자가를 찢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요. 서울 한국어TV 유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시간 갑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헌법적 가치인 종교 자유를 허락하고 있으니까 바른 가치를 교육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모두 5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1개 조항 중에 뭐 좋은 조항도 있고 안 좋은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거는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조연 좌의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다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권, 권리, 자유라는 단어가 모두 다 거짓을 푸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10조 휴식권, 이게 지금 과도한 권리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습의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서울의 기초학력 평가가 늘 꼴찌입니다. 예. 그리고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면은 이제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우리 아이가 머리가 길었어요. 계속 머리를 기는 거예요. 안 자르고 남학생인데 그래서 아이야 머리 좀 정리 좀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서 담임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회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하고 대화를 했대요. 근데 딱 하시는 말씀이 더 강요는 못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서울시 교육청에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16조, 제19조, 제18조, 제38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학생인권조례 51개 조항 속에서 학습에 관한 조항은 단 한 조항뿐입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을 과도하게 인권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일탈로 이끄는 내용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 간에 고소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혐오차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교사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조례가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학생이라는 이름을 길러서 교묘하게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용을 바로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를 더 속겠죠. 예. 머리 마음대로 하라는데 귀걸이 하라는데 화장 하라는데 머리 장발 하라는데 좋아하지 않을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훈육적이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절제를 키워줘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절제를 도려내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학교 안에 뭐 차별금지법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형벌적인 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벌써 교사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고 또 생명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하고 너무나 같은 것이죠. 벌써 학교 내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발전 가능한 지도자료도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디자인을 해봐라 이런 교육자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유엔 그 한국 그 사무소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까지도 함께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시간 관계상 오늘 넘어가고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규정이 시행이 될수록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학교 내 성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성전환이 증가하고 동성 결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벌써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15년 이상 막아왔고,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지금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권을 사상을 씌워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지금 급합니다. 사실 제 마음은 차별금지도 막아야 되고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공청회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전북인지 그런 공청회 때 모습입니다.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성형하고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당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다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옳나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잖아. 우리 아이들이 학생인권 조례에 경도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오늘 좀 깊게 새겨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학생인권 조례는 이렇습니다. 전 이것과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그 뱀의 속삭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일까? 제3의 성이 있진 않을까? 제3의 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깨고 있습니다. 남녀 결혼만 가능할까 얘들아? 남녀 결혼 행복했어? 엄마 아빠 행복해? 아니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꾀입니다. 동성애자는 사랑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동성애자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혐오차별, 거짓 인권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고요. 청소년 성관계 불가능한 걸까? 우리 다 컸잖아. 우리 아이들 쾌락, 정욕 이런 거 너희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 있잖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시간에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너희 영혼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분별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어른들도 사실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성 강사들이 학교에서 각종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인데요. 여기 지금 박주민이 나와있네요. 박주민 지역구라고 할 때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 교육기본법 어느 하나에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례가 한계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공격받는 것에 취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상위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자료를 봤더니 작년 11월에 입법이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는 안 됐는데요. 이것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해서 학생인권 조례의 거짓 내용이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 활동도 하지만 교육연구소도 차려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 옛날에 너무나 당연했던 나는 여자, 우리 목사님은 남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지극히 강조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시간을 꼭 우리 아이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와 가정, 교회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 교육이 절실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거짓을 분별하고 분별하는 자녀를 교육시켜 주시고요. 생명을 품은 생명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교육과 입법, 그리고 정치, 이런 곳에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제가 사실 오랫동안 공직에 목담아 있을 때보다 지금 학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엄마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학부모가 뭘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내가 뭔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 명 움직일 때 마치 그 뒤에 수명동이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단 몇 명의 학부모가 날마다 외치고 들어가서 문 두드리고 정말로 저저래저래 라고 할 만큼 악을 써가면서 했지만 많은 분들이 뒤에 수천 명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 잃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나 입법이라든가 우리 학부모 활동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만큼은 교육 영역에서만큼 우리가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다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없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규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2017년 행정법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위법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 실패하였습니다. 만약에 판사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재판의 결과는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몇십 년간 수사관을 하면서 정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결과를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계셨나 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없었던지. 법조계 교육계가 음란한 유행 풍조에 얼마나 경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교육청 텐트 동성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일 수밖에 없었고 4개월에 시행을 지연시키긴 했으나 결국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수많은 교회에 학생권 종합교육 중단 요구 서명을 부탁하며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도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폐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입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으로 진을 깨워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입법을 정비해 나가는 장기적인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폐지 서명은 올해 8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서명은 온라인 서명과 종이 서명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2만여 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에서 50만 정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6월과 7월밖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서명지 심의가 까다로워서 30%의 무효표가 예상이 됩니다만 대형 교회에서 서명 건수가 많이 확보도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번 조례 폐지 청구는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도님들에게 서울 학생권 조례 폐지를 동참해야 한다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법, 정치와 제도,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니엘과 모세 같은 하나님의 리더로 양육시켜 주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런 믿음을 위해서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학부모들과 함께 연구와 교육활동, 학부모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시의회에 저희가 최종으로 서명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종이 청구인 명부 양식입니다. 빈 종이에 한 장당 한 명씩 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누락되는 내용들이 없어야 유효표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온라인 설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203건입니다. 다음입니다. 온라인 서명은 본인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라든가 그런 은행의 공인인증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명 건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서명활동자 설명 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스바 차별금지법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도 오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당시 저희가 3시간여 만에 1,000명의 서명지를 모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저는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